가져야 할 올바른 식문화, 그 미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국 연경에 가서 아주 훌륭한 그 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인데, 그때부터 이 국제교류와 협력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와 그림을 알아보기 위해 추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그림이자 시, 노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필에게 굵기, 글씨의 크기, 운필의 속도와 글씨의 배치를 자유자재로 변형하며 표현했습니다. 추사 기념관에 전시된 여러 글 가운데 제 발길을 붙잡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 대련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글씨의 어떤 그 존엄함, 이 어떤 그 훌륭한 그 가치, 느낌 이런 것들이요 가슴에 확 닿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사체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71살에 쓰셨으니까 얼마나 잘 쓰셨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훌륭한 반찬은 두부와 오이, 생강, 나물, 이게 최고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근원은 사실 논어에 나오는 생강, 그 부처장시라고 하는 그 문귀에 나오는 글을 아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훌륭한 요리 반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